제일 먼저 하는 과정은요, 이 치아를 부셔야 돼요. 그럼 망치를 가지고, 때망치를 가지고 부십니다. 선생님 혹시 뭐 보고 계세요? 오늘 이제 수술할 환자분이 계셔서 수술할 환자분들 이제 사진들을 좀 보고 있어요. 무슨 수술을 하시는데요? 이제 임플란트 수술을 하실 건데 대부분 많은 경우에 이제 뼈 이식술을 함께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할 때 쓰는 뼈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환자분은 자가치아뼈라고 해서 내 몸에서 빼낸 내 치아를 가지고 이제 임플란트를 위한 그 뼈를 만들 거예요. 임플란트 할 때 뼈를 이식하는 거예요? 임플란트가 잇몸이 안 좋아서 발치라잖아요. 그리고 그 발치한 치아를 가지고 뼈로 가루로 만들어서 그걸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보습과 함께 이용하는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 치아를 가지고 내 잇몸뼈를 만든다. 어떤 식으로 뼈가 들어가요? 발치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이제 이렇게 공간들이 이제 빈 공간들이 남게 됐는데요. 이런 부분에다가 이제 뼈를 만들게 되면 임플란트를 좀 편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뼈 이식을 충분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좀 더 안정된 그런 임플란트 시술을 할 수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실제 발치된 치아를 가지고 이 자가치아 뼈를 어떻게 병원 내에서 만드는지에 대한 그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뼈이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많은 경우에 임플란트 시술 시에 뼈이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이제 이를 빼고 나서 바로 한다든가 아니면 이를 빼고 나서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면 그러면 또 뼈가 무너져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고이식이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 자가치아 뼈를 만드는 기계입니다. 물론 이제 외부에 의뢰를 해서 만들 수 있겠지만 저희 서울탑치과병원에서는 발치하면 바로 임플란트 시술을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바로 발치하고 이 자가치아 뼈를 바로 즉석에서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자가치아 뼈를 만드는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 안에는 지금 물이 담겨져 있는데 이게 이제 진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초음파를 해서 이 안에 약품을 통해서 이 치아가 이제 실제로 임플란트 시술 시에 볼 이식제로 변하는 과정들을 오늘 좀 진행을 해볼 거예요. 치아를 발치하게 되면 이 주위에 지저분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지저분한 것들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지저분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지저분한 것들을 지적되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깨끗하게 제거된 이제 치아를 가지고 자가치아 뼈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과정은요, 이 치아를 부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이 치아를 부시는 기구가 있어요. 여기다 놓고 망치를 가지고, 쇠망치를 가지고 부십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안에 치아가 다 부서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체에다 걸어줍니다. 흔들어요. 그러면 일단 제가 여기다 이게 좀 거친 거는 한 번 더 빠지게 됩니다. 아, 이게 또 스냅이 중요해요. 무조건 힘으로 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잘 스냅으로 쳐줘요. 이제 사이즈별로 구분을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미 좀 고운 거, 그 다음에 우리 보통 사이즈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이 돼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이 두 개가 여기서 이제 자가치아 뼈가 될 거예요. 이 양이 얼마 안 되는데 이게 뼈가 되나요? 이 정도 양만 해도요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사실 이거를 돈으로 치면요 우리가 실제로 판매하는 치아 뼈에서는 몇십만 원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요 시약에다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두 가지를 넣고 이거를 기계에 넣습니다. 넣고 이게 진공이 될 수 있도록 뚜껑을 덮어요. 그러면 이제 이 기계에 세팅된 값이 있습니다. 그 세팅된 대로 이 기계를 작동을 시키면 이게 이제 초음파와 진공으로 해서 이 안에 약품들이 치아 안으로 침투를 해서 그 안에 있는 성분들이 처리가 됩니다.
하다가 환자 사람은 실제로 어떻게 시작해요? 이를 빼고 나면 이제 그 빈 공간들이 있는데 그 빈 공간에 저 가루 형태의 자가치아 뼈를 넣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안에 혈관들이 들어와서 이제 뼈를 만드는 세포들이 자라나게 돼서요. 그 저 자가치아 뼈가 뼈대 역할을 하고 새로 만든 뼈들이 그 주위를 둘러싸면서 건강한 이목뼈가 되게 되죠. 공사장에 약간 시멘트 부어놓는 거랑 비슷한 느낌인가요? 주로 시멘트라기보다는 철근의 역할을 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은 냉동고에 두 달 동안 보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오시면 두 달 안에는 언제든지 임플란트 시술에 이 자가치아 뼈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두 달은 너무 짧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동결건조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자가치아 뼈를 만드는데요. 그 동결건조해서 만든 자가치아 뼈는 5년 동안 보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5년 동안 보관하는 경우는 자가치아 뼈 은행이라고 하는데요. 그 자가치아 뼈 은행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 탑치과병원에 있는 자가치아 뼈 골 은행입니다. 외부에서 제작해온 그런 뼈들은요, 여기다 보관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5년 동안 보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5년 안에 만들어 놓은 이 뼈를 가지고 임플란트 시술을 할 때 골 이식제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한번 샘플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치아에 처리된 뼈가 이렇게 담겨져 있고요. 이제 이거를 임플란트 시술을 할 때 환자한테 채취한 그런 성장인자하고 섞어서 임플란트 주위에 골 이식을 하게 되면요, 잇몸 뼈가 굉장히 적절하게 잘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보관하면은 보관료 같은 것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뭐 보관료를 받고 있진 않은데요. 금리도 오른다는데 이거 보관료 좀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네, 지금까지 이제 자가치아 뼈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자가치아 뼈 저희가 잘 사용한다 그러면 임플란트 수술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고민되시죠? 어떤 뼈를 사용하실지. 임플란트 시술하실 때 자가치아 뼈 한번 꼭 고려해 보시고요. 내가 발치한다 아니면 또 사랑니가 있다 이럴 때는 이 자가치아 뼈를 이용한다 그러면 훌륭한 임플란트 시술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 나 찝었어. 지금까지 치아리더의 김현종이었습니다. 김현종이었습니다. 요새 V 이거라며. 아, 그럼 한번 해볼게요.